일찍 철이 들었지만 아직은 어쩔 수 없는 어린아이들인데요. 어떤 거 일로 왔어요. 이거 제가 뽑아줄 거예요. 되게 귀여워. 그 인형 뽑기처럼 작은 이렇게 들어있는 걸 이렇게 잡아서 뽑았어요. 버스나 빨리 왔으면 좋겠다. 갖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 나이죠. 어. 너무 밑에 이거 빠네. 머리에서 나고 있어. 아빠 친구님께서 해주셨어요. 네, 해달라고 그런 거 아니고? 그냥 해주신 거예요? 해달라고 했어요. 되게 노란색 머리가 좋아요. 어, 맞다. 한창 외모에 관심이 많을 때 자매는 어느새 사춘기 소녀가 됐습니다. 문 닫는 날 말곤 하루도 빼지 않고 지역 아동센터에 가는데요. 방학 때 딱히 갈 곳이 없어서이기도 합니다. 아이들에게 지역 아동센터는 따뜻한 안식처나 다름없습니다. 3년째 다니고 있는데요. 반겨주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죠. 어, 좋아. 아, 좋아. 맛있게 먹자, 열로 와. 또래 친구들도 10명이나 있고 맛있는 간식도 먹을 수 있습니다. 계란 너무 오랜만에 먹는다. 뭔가 오랜만이야, 그냥. 소금은 없어? 그래서 점심도 저녁도 이곳에서 해결할 때가 많은데요. 이거 소금이야. 그래? 진짜야? 그러니까 안 먹으면 무엇보다 별거 아닌 걸로 마음이 편해지는 곳이죠. 난 라면 먹을래. 환경이 비슷한 친구들과 처지를 잘 아는 선생님들이 있기 때문입니다. 이거는 코로나 맞나? 자, 셋들이 여기 앉으시고요. 학원처럼 공부도 가르쳐줘서 자매에게는 참 고마운 곳입니다. 고침 어떻게 될까? 별아는 센터 선생님들도 혀를 내두를 정도로 공부벌레인데요. 지금 6학년인데 지금 6학년 과정은 다 떼고 중학교 과정을 하고 있어요. 자기는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자기가 잘 살아야 된다고 늘 나는 공부해야 돼요, 선생님. 마음이 너무 짠하고 과정이 어려워서 참 보기 딱하고. 공부하는 게 좋아요? 아니요. 근데 왜 이렇게 열심히 해요? 네, 편안한 그 환경인 직업, 그 편안한 그 회사에서 일하고 하는 거.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잖아요. 그날 저녁, 일찍 침대에 자리 잡은 아빠. 오늘도 역시나 입맛이 없는데요. 아니, 왜 이걸 안 켜? 켜! 저걸 켜! 켜져 있네. 할 수 없이 둘이서 저녁 식사를 준비합니다. 아직 주방과는 어색한 나이. 그래도 얼추 흉내는 내보는데요. 별언니 계란 껍질 넣어놨네. 너가 빼. 뭐 계란 껍질을 못 집어 내놔. 젓가락 내놔봐. 나이스. 입는 것, 먹는 것 알아서 구야. 챙겨야 할 때가 많은데요. 이렇게 빨리. 됐어, 누워. 어, 무서워. 달걀 요리 하나 하면서도 요란 법석입니다. 좀 낮춰. 네가 할 거야? 이거. 언니 할래? 대나.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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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그런데 한 눈에 봐도 양이 작아 보이는데요. 조금 안 보였어. 1인분 나올 것 같은데 이거 하면은? 어, 세 개 나갔는데? 한번 한 번 더 하자 언니. 큰 맘 먹고 달걀 사치를 부려보는 자매. 간장. 간장? 이거? 기름.
트렌더. 나머지 재료는 내가 할래. 나도 할 수 있어. 아니야, 멈춰. 멈출게. 야, 무슨. 이러면 돼. 종종 해먹는 자매표 달걀밥인데요. 바가지. 비주얼은 별로죠? 어쨌든 맛있어. 됐어. 벌써 완성. 아, 따가워, 진짜. 특별한 반찬은 없습니다. 맛 없냐고. 간장만. 간장밥 같아. 뭐라는 거야? 근데 여기 마요네즈 뿌려야 되지 않아? 잘못한 거야? 내가 그렇게 먹고 싶었던 거야. 요즘 TV가 맛이 있어서 먹기보단 만들 줄 아는 게 이것뿐입니다.